지금 파트는 이제 복소수 파트예요. 이제 대단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대단한 두 번째 파트에 보면요, 방정식과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앞에 한 장 돌아가 보세요. 앞으로 한 장. 방정식과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근데 그 방정식과 부등식인데 왜 복소수가 나오냐? 자, 방정식에도 복소수라는 걸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라 알아놓으면 되고, 복소수의 특징만 조금만 알아놓으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 2차 방식, 2차 방식과 2차 함수, 여러 가지 방식, 여러 가지 부등식 나오죠. 이쪽 파트가 조금 힘이 듭니다. 이쪽 파트가 길고 수업하기가. 알겠죠? 일단은 복소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부터 보겠습니다. 복소수는요, 자, 앞에 봅니다. 자, 뭐 보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앞쪽, 앞쪽은 없어요. 책 볼 거 없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고 나타내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놈이 어디서 나왔냐면, 자, 한번 봅시다. 어떠한 놈을 제곱했어요? 했니? 어떠한 놈을 제곱했는데? 자, 제곱, 자, 이런 거 하자. x제곱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와, x제곱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는 식이 있어요. 두 식이 있는데, 내가 해를 구하겠대. 근데 첫 번째 거는요, 인수분해 해도 되고, 또는 x제곱은 1 해도 되고, x제곱은 1 하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루트의 개념을 떠올린다면, 제곱근의 성질을 떠올린다면, 제곱에서 1이 되는 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맞지? 맞니? 그게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x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답이 두 가지 나와요. 요거 인수분해해서 풀어도 됩니다.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해는 맞죠? 맞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풀다 보니 x제곱 플러스 1은 0도 나오는 거야. 식을 내 맘대로. 그래서 이걸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풀어보니까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됐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라고 하죠. 실수는요, 제곱하면 무조건 뭡니까? 양수예요. 또는 0이죠. 0을 제곱하면 0이고, 양수를 제곱하면 양수,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였어요. 근데 이거 봐봐. 제곱했더니 뭐가 됐어요? 음수가 됐지. 맞니? 이런 숫자 존재해야 해? 안 합니다. 맞죠? 근데 존재를 안 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라고는 얘기하는데, 방정식에서 식을 적다 보면, 야, 그래서 제곱에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거를 우리 나름대로 약속을 통해서 풀기를 풀어보자 이 말이야. 어떤 규칙을 통해서.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자, 이거 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되겠죠. 맞니? 원래 그대로 루트 하는 식으로 넣잖아. 맞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고, 아,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루트 안에 음수는 안 나온다 했었어.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버렸다. 맞지?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놈을 우리 적을 때 앞으로 귀찮으니까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안에 음수로 된 1, 루트 마이너스 1을 앞으로 어떻게 적냐? i라고 하자 라고 한 거야. 너는 적을 때 i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식 적을 때. 쌤은 지금 이렇게 적었거든요. 자, 일단은 그거는 뭐 자기 표기 나름이고. 자,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이 i를 보고 복소수의 대명사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야 아니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맞니? 자, 그래서 이놈을 보고 우리는, 아, 허구의 숫자다 라고 해서 허수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를 실수, 중3 때까지 배운 내용이었죠.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허수라는 것도 배웁니다. 그러면 수체계가 달라져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중3 체계에서 배웠던 거는 실수예요. 실수 안에 유리수와 무리수가 나눠지고요. 유리수 안에 정수가 있고요. 정수 안에 자연수, 0, 음의 정수가 있고. 맞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 근데 이 실수 밖에 뭐가 생긴다는 거야? 실수가 아닌 수, 허수가 생기고요. 이걸 포함한 이 전체를 보고 우리는 복소수라 불러요. 자, 그래서 수체계 하나가 더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수체계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수체계 하나가 더 늘어났고, 아, 복소수라는 거는 실수가 아니구나. 허구의 숫자이구나. 됐니? 자, 저 허수라는 거는 허구의 숫자이구나. 복소수는 우리가 배우는 모든 숫자를 다 포함한 게 복소수. 복소수에는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어요. 됐니? 이해됩니까? 복소수란 틀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실수도 있고, 이 밖에 오늘 배우는 허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체계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이때 잘 보세요.
그래서 i는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때 이 i를 허수 단위라고 하는데 기본 단위라는 게 가장 작은 단위잖아, 맞지? 숫자 1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이 내용은 뭐냐? 잘 보세요. 이 내용은 뭐냐? 루트 마이너스 2라고 나왔어요. 루트를 우리 쪽에는 루트 마이너스 1이랑 루트 2랑 곱하면 루트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죠? 우리 기본 루트의 성질 다 갖고 갑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앞으로는 마이너스 1은 앞으로 어떻게 빼낸다? 요렇게 i라고 빼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i 곱하기 루트 2가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자, 요렇게 적고 우리 보통 적을 때는 이제 요런 식으로 i가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뒤에 적어줍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다시 i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i 제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입니다. 알겠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i입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체계에서 하나가 더 늘었구나. 요 정도만 봐놓으시면 돼요. 선생님, 물 먹고 왔대요. 뭘 갑자기 뜬금없는... 일단 듣고 봅니다. 복소수라고 나오죠? 지금 내가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임의의 실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I의 꼴로 나타내어지는 숫자를 복소수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복소수는 A 더하기 BI의 꼴입니다. 알겠어요? 이때 이 I를 가지고 있는 부분과 I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 얘를 I가 없다, 실수 부분만 있다 해서 얘를 보고 우리는 실수 부분, 실수부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얘를 봐봐. 항은 이거지만 I는 내가 포함하지 않아. 자, 보세요. I 빼고 요 부분만 플러스 B 부분만 얘는 허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해서 얘를 보고 허수부라 부릅니다. 자, 부분, 허수부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집니다. 이해되겠니? 당연히 복소수 안에는 허수부만 있을 때도 있고요. 실수부분만 있을 때도 있고 실수부분과 허수부분이 같이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자, 그게 여기 나오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금 할 때 제대로 해라. 나중에 다시 하면요. 그때 가면 두 번째 쉽고 세 번째 쉽고 하려면 처음에 제대로 해놔야 돼. 알겠니? 나중에 했는 사람 물어봐. 고1 때 내신 안 잡아놓으면 내가 지금 수업 중간에 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전부 다 누구한테나 물어봐. 중3 2학기 기말에 비중이 있는지. 걔들 다시 돌아가면요. 중학교 2학년 기말은 시험 공부 안 합니다. 뭐만 할 수 있다면? 피타고라스? 그거 쓸 수만 있다면? 삼각비? 가 뭔지만 안다면? 시험 못 쳐도 상관없다. 뭐만 할 수 있다면? 임무계만 갈 수 있다면? 이거야, 걔들은. 왜? 그 시간에 고등부하고 말아. 중학교 3학년 성적은요, 대학 입시에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은 입시에 연관이 많죠? 맞지? 너가 지금 미치도록 밤 10시 막 그 이후로 공부까지 해가면서 풀었던 그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실제로 의미가 없어요. 알겠니? 너가 내신에 해달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와준 거지만. 근데 지금 그거 공부하듯이 공부해야 돼. 바뀌었다고 지금. 지금 뭔가 좀 해이해져가지고 시험도 없고 멍하니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대로 해놔야 돼. 나중에 안 힘들려면. 자, 다시 봅니다. 복소수를요, 보통 이렇게 Z라고 표시하는데 Z를 A 플러스 BI라고 합니다. 자, 이때 내가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줄 수 있어요. 보세요. A가 0이고 B가 0일 때, 실수부가 0이고 허수부가 0일 때, 실수부가 0이 아니고 허수부가 0일 때, 실수부는 0이고 허수부가 0이 아닐 때, 실수부가 0이 아니고 허수부도 0이 아닐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걸 달달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Z는 A 플러스 BI로 나타내는데 첫 번째 보세요. A 플러스 BI에서 A도 0이고 B도 0이면 이 식 어떻게 나옵니까? 0 더하기 0 곱하기 i죠. i도 어차피 숫자야, 숫자 맞지? 허수 맞지? 그럼 0이라고 곱하면 당연히 얘는 뭐가 돼버리겠니? 0. 따라서 얘는 뭔데요? 0이죠. 맞지?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뭔데요?
실수입니까? 실수? A가 0이고 B가 0이면 둘 다 실수 맞죠? 이해됩니까? 쌤처럼 아니고. 미안합니다. 자, 두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야. A가 0이 아니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A라 적어줘도 되죠? 맞지? 그리고 0 곱하기 I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나옵니까? A가 돼버리잖아. 맞지? 이놈도 어차피 뭐야? 실수야. 맞니? 단, 얘는 0이 아닌 실수겠죠? 맞아요. 0이 아닌 실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쌤, 어차피 B라는 놈이 0이 돼버리면요. B라는 놈이 0이 돼버리면 이 두 마리 둘 다 뭐가 됩니다? 실수예요, 실수. 그러니까 허수부가 0이면 실수만 남는 게 당연하잖아, 맞지? 자, 근데 보세요. B가 0이 아닌 케이스예요. 이번에는 0 더하기 BI가 되겠죠? 맞니? 이 놈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본다? BI라고 하고 아, 쌤, 얘는 허수부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얘는 허수예요, 맞지? 근데 얘는요, 실수 부분이 0으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허수 부분만 살아남았다 해서요. 그냥 허수가 아닌 순허수라고 불러요. 알겠니?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얘입니다. 자, 순허수입니다. 순허수. 순허수라는 거는 실수분은 0이고 허수분은 0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죠. 됐니? 이걸 보고 우리는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자, 네 번째.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남죠? 맞지? 그냥 얘는 뭐예요? 허수. 허수겠죠? I가 살아남았으니까. 맞니? 그러면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다? A가 0이 아니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순허수라는 놈이에요. 자, 그러면 순허수가 왜 중요하냐? 순허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요, 순허수를 제곱하면요, 순허수를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되버려요. 자, 예로 한번 줄게요. 예로 순허수라는 게 있어요. 순허수는 뭐냐? 만약에 이런 거죠. 뭐 2i 맞니? 2i라고 했어. 이거 순허수 맞죠? 0 플러스 2i니까 이거 제곱하면요, 잘 보세요. 2 제곱하면 얼마 돼요? 4. i 제곱하면 i 제곱이죠. 맞지? 근데 i 제곱은 아까 뭐라 했니? 마이너스 1. 따라서 얘는 뭐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4죠. 맞지?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제외하면 음의 실수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알겠니? 복소수에서 요 두 가지에서는 실수는 어차피 제곱하면 무조건 양의 실수야.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 또는 0이 되니까 0 아니면 양의 실수죠, 제곱하면. 근데 얘는 제곱하면 실수로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뭐로 나온다? 음의 실수로 나온다. 네 번째는 제곱하면 허수 나옵니다, 허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i가 있을 때 제곱이 나오면 일반적인 허수를 제곱하면 그냥 허수예요. 호구의 숫자를 제곱했으니까 허수가 나와야 정상인데, 순허수인 경우만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니? 알겠어요? 자, 그 내용을 여기서 말해놓은 겁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간단합니다. 문제 간단하게 빨리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복소수 에 대한 뜻을 제대로 알고 있냐라는 거죠. 자, 봅니다. 문제 몇 개 없다. 두 개 있잖아. 걔는 체크. 제대로 봐. 자, 마이너스 5y는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0이 뭔데요? 실수죠. 마이너스 5y는요? 허수죠. 자, 허구의 숫자랑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랑 크기를 비교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맞죠? 맞니? 플러스 100i랑 만이랑 비교한다. 누가 더 클까? 비교 못합니다. 허수랑 실수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i랑 0이랑은 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1번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루트 9는 복소수래요. 자, 루트 9는 뭔데 우리 알고 있기를? 3이잖아. 자, 3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니? 중1 때도 배웠죠. 정수라고, 맞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체계, 자, 다시 한 번만 언급할게요. 중1 때 자연수, 정수 배웠어요. 개념에 대해서. 맞지? 중2 때 유리수에 대한 개념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순환수수 이런 것도 배웠죠.
중3 때 루트를 배우면서 무리수를 배웠지만 우리가 배운 수체계는 실수였어. 맞죠? 그 다음 수체계가 뭐다? 복소수거든요. 그러면 3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포함된 거니? 실수 안에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실수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복소수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아닌 거야?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맞니? 다시 한번 봐줄게요. 자, 복소수 단위가 있어요. 복소수 단위가 있는데 복소수 단위 안에는 실수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됐니? 됐지? 그럼 이 밖에 부분에 어떤 게 있다? 허수라는 게 있겠죠? 맞니? 자, 그리고 내가 아까 금방 얘기했던 허수 안에서도요, 요렇게 해서 뭐가 돼 있다? 순허수도 있어요. 순허수는 어차피 허수 부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자, 요거는 우리 다음에 문제 조금 더 나가면 배우는 걸로 하고, 일단은 실수 안에는 또 뭐가 있다?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죠. 여기 유리수가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 밖에 또 뭐가 되고요? 무리수가 있고요. 유리수 안에는 정수도 있고요. 맞지? 자, 이렇게 쪼개지는데 실제로 3은 어디 있냐고요? 요 안에 있잖아. 맞지? 그러면 3은 유리수입니까? 실수입니까? 복소수입니까? 다 맞는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다음 2번이겠네요. 3번 6i랑 3i랑 비교. 자, 다시 얘기한다. 허수, 허구의 숫자 두 개 비교 가능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자, 4번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요. x는 i예요. 맞나? 자, 제곱엔 숫자가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죠. 제곱근이니까. 제곱에서 마이너스 1 될 수 있는 숫자는요. 플러스 i랑 마이너스 i 두 가지 있습니다. 다시 제곱에서 4가 되는 숫자는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다 라는 x는 플러스 i랑 마이너스 i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4번은 하나 빠져먹어서 틀린 겁니다. 됐어요? 5번 3-i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자 이랬는데 자 3-i라고 돼 있죠. 맞지? 자 9번 잘 하세요. 실수 부분은 3이에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쌤 허수 부분은 뭡니까? 허수 부분은 i를 포함하고 있는 식에서 i를 뺀 나머지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놈입니다. 당연히 이는 생략되어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허수 부분이라 불러야죠.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하는 3-i의 실수 부분은 3이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다음 몇 번이죠? 2번입니다. 개념 잡아오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자, 다음 중 오른쪽 그림에 색칠한 부분에 속하는 수는 이라고 되어있어요. 자, 보세요. 실수가 아니에요. 맞지? 근데 순호수도 아니에요. 그러면 실수도 아니고 순호수도 아니면 여기 뭔데요? 그냥 일반적인 허수죠. 일반적인 허수라면 A 플러스 BI 꼴로 나오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0이 아닌 놈이다 이 말이야. 순호수는 어떻게 나온다? 앞에 실수분이 0인 거죠. 맞지? 그냥 일반적인 호수는 둘 다 숫자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당연히 실수니까 안 되고요. 0 실수니까 안 되고 얘는요. 허수지만 순허수죠. 실수 부분이 없잖아. 맞지? 순허수예요. 얘도 순허수죠. 맞지? 따라서 얘가 지금 뭐가 돼? 실수 부분이 1이고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인 복소수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정리됩니까?